이번 시간에는 복식 경기의 꽃이라고 불리는 포치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포치는 크로스코트로 오는 샷을 가로채는 파트너의 능력입니다. 현대 테니스의 복식 경기 특징은 전통적인 서브핸드 발리 플레이를 펼치는 그런 형태의 경기 운영도 펼치고, 그리고 최근에는 리턴 기술이 발달해서 서브 놓고 들어가면은 오히려 서브 게임이 브레이크 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를 강한 서브 후에 강한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펼칠 때에 네트 앞에서의 전위가 얼마만큼 터치를 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할 수 있고요. 반대로 상대방의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하기 위해서는 스트로크 플레이를 전개할 때에 리턴하는 입장에서 앞에 있는 전위가 터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서 상대방의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수들의 터치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혹시 경기 터치에 대해서 레슨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반사 터치인데요. 반사 터치는 네트 앞에 있는 전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터치를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예측 터치입니다. 예측 터치는 전위가 볼이 크로스코트로 들어올 것을 예측하고 터치를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명령 또는 신호 터치입니다. 네트 앞에 있는 전위가 서브 넣기 전에 사전에 팀 동료와 함께 약속하고 터치를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터치는 언제부터 시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복식을 입문하는 초급자부터 터치를 배워야 합니다. 선수들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없는 명령 터치를 시도하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자신이 터치할 때 생기는 빈 공간에 파트너가 커버할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터치를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치를 시도할 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지금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브 넣기 전에 파트너와 아니면 리시브할 때의 파트너와 서로 상의해서 또 네트 앞에서는 전위가 수신호로 터칭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의사전달을 했을 때에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네트 앞에 있는 전위가 분한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터칭할 수 있는 방법이 명령 또는 신호 터치입니다. 터칭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수비적으로 리턴되는 볼만 터칭하는 것입니다. 만약 서브를 잘 넣었을 때에 공이 약하게 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제 충분히 포칭을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먼저 시도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후에는 정교하게 리턴되는 볼을 포칭하고 점차 범위를 늘리는 것입니다. 나한테 쉽게 오는 수비적인 볼만 포칭해가지고는 서비스 게임을 지키는데 별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좀더 상대방의 리턴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정교하게 오는 리턴 볼도 여러분들이 포칭을 시도해서 점차 범위를 늘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 게임에서 자신감을 갖고 강하게 리턴되는 볼도 자신 있게 포칭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리턴하는 리시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리턴 에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네트 앞에 있는 진에게 쉽게 날아오는 포칭 볼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형태의 포치 사례를 중심으로 선수들의 경기 영상을 보겠습니다.
코칭의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코칭 사례를 보시고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코트에서 여러분들이 코칭을 자신 있게 시도하면 좋겠습니다.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